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실업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불교계 사회적 기업이 만든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시장이 열렸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전통 민화를 모티브로 만든 제품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의 날마다 좋은 날,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거쳐 창업한 회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버려지던 것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더해 전혀 다른 것으로 거듭난 업사이클링 제품입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러운 바느질로 탄생한 매듭도, 3대째 전통을 이어 제작한 목기도, 날마다 좋은 날 불교 사회적 경제 지원본부가 마련한 소셜 빅마켓에 전시된 제품들입니다. 불교 사회적 경제 지원본부가 제품 판로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홍대 부근에서 소셜 빅마켓을 열었습니다. 자기를 바꿨더니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를 같이 하면서 하나하나 실태를 풀어가듯이 풀어가면 운동이 같이 불어날 것 같습니다. 불교계 기업 제품들은 불교 장점과 전통 문화 스토리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 기업 활동에 소극적이어서 개인 생계 수단으로 사찰이나 신도들에게 판매돼 왔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젊은이들의 거리인 홍대에서 불교 사회적 경제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부처님 욕심이 있으니 아마 세상이 바뀌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가 보다 많은 대중과 만나고 대중들 친해지고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가 커진다면 아마 이거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 사회적 경제 지원본부는 소셜 빅마켓을 계기로 불교계 사회적 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전통문화 상품에 대한 마켓을 열어주셔서 좋은 기회가 돼서 저희 제품을 가지고 많은 분들께 소개하고자 나왔습니다. 전통문화나 민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차 불교 사회적 기업 소셜 빅마켓은 다음 달 22일부터 23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